기양서당은 전주류 씨 수곡파의 세덕사로 기봉 류복기 선생과 회원 류이손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앙하는 곳이다. 전주류 씨 수곡파 문중에서는 기양서당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 6일에 정할례를 지내고 음력 3월과 9월 초 정일에 향사를 치른다. 그러나 2003년 단양 고유제를 지내면서 춘추 향례를 모두 치르던 것을 춘향만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전주류 씨 수곡파가 기양서당에서 치르는 제례는 음력 정월 초 6일에 지내는 정할례와 음력 3월 초정일에 지내는 춘향례가 있다. 정할례를 마치면 춘향례에 헌관, 찬자, 축관을 뽑는다. 그러고 나서 춘향례를 치르기 한 달 전 사무실에서 만기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한다. 집사와 제우사에게는 만기를 보내고 동시에 문중 사람들에게는 향사에 참석을 요청하는 고목을 발송한다. 향사 하루 전 유사 두 명은 두루마기를 입고 안동 신시장으로 가서 제수 장보기를 한다. 다만 닭의 경우 장보기 며칠 전에 미리 주문해 놓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닭은 머리와 발을 잘라서 판매하기 때문이다. 머리와 발이 잘려있는 닭은 기양서당 향사의 재물로 알맞지 못하다. 재물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흥정을 하여 가격을 깎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격을 깎으면 조상에게 욕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재물은 청결하고 좋은 것을 구입하며 기타 제수용품도 정성을 다하여 구입한다. 아침에 향사를 준비하기 위해 문중 사람들이 기양서당으로 모인다. 향사가 하루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은 향사가 시작되기 전 미리 준비해 놓는다. 기양서당 향사에서는 일보, 일궤, 사변, 사도의 재물을 진설한다. 우선 유사들은 사당에서 보와 궤를 준비한다. 사각형의 보에는 찹쌀을 담고 둥근 모양의 궤에는 기장쌀을 담아 뚜껑을 덮어놓는다. 사당 앞마당에서는 개성을 준비하는데 조에 닭이 앉아있는 것처럼 올리기 위해 닭의 뒷다리를 구부려 묶고 그릇 위에 앉힌다. 그리고 긴 침이 있는 판으로 닭의 가슴과 목을 지탱시켜 마치 닭이 앉아있는 형상처럼 준비해 놓는다. 대추와 잣은 제기에 불룩하게 담고 부추는 한 단의 아래 부분을 먼저 제기에 꽉 차게 담고
윗부분이 평평해지도록 중간을 가위로 자른다. 그래도 그런 걸 양반이는 그런 걸 알고 전공을 써야지. 무조건 아무리가 향사 한 달 전 만기와 고목을 받은 참제자들이 향사 당일 오전 10시경 기양서당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시도전을 작성한다. 이 시도전을 보고 유사는 시도록을 작성한다. 시도록은 오늘날의 방명록과 같은 것인데 이 시도록을 근거로 문중 어른들이 나이 순서나 학렬 순서 등을 고려해 가분정을 한다. 그래도 그 양진 말 앞에 보이면 뭐 그 창문 들어만 뭐요. 예? 그만해. 아이고. 이불 어디다 넣었다. 어디? 뭐 별일 없죠? 예예. 이불이 넣었다. 머리가 부어 이거 지 사람. 누구 좋은 놈은요? 아주 좋은데요. 머리가 부어 이거 지 사람은 뭐 왜 그렇게 얼굴 좋은 놈은 그냥 충기 어디 갔나? 아니 할배요. 가보시도 부터. 아, 건지라. 예. 주문 저 입이래. 광수 세수할 꿀어 앉으면 집사자가 실작을 해요. 그래. 실작을 하고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청원 이작수 집사자 다시 또 집사자에 줘요. 주고 나서는 그다음에 알짜인 초원에 혜은 선생 신의 정계 그 다음에 다시 정문으로 들어간다. 재하 씨가? 네, 나무시가 가지고. 어? 다 끝났다니. 영락당 대청 북측 벽에 걸려있는 분정판을 내려 전년도 춘향 분정을 떼어내고 새 한지를 오려 붙인다. 안 붙였어? 그거 안 붙였대. 자. 정말 붙였대. 아니 여기만 받자. 여기만. 올라왔어. 아니 됐어. 네. 야 학생이 끊지 말래. 아 여기요? 아 선생님 모든 준비를 마치면 오전 11시경 집사 분정을 시작한다. 참제자들이 영락당 대청에 도열하면 유사 한 명이 외산문으로 가서 외산문 처마에 매달려 있는 북을 치고 개좌 아래오를 외치며 분정의 시작을 알린다. 개좌 아래오! 개좌 아래오! 개좌 아래오! 되지요. 자정을 해주십시오. 열이 좀 떼게. 집사 분정이란 향사 때 각각의 소임을 담당할 집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하며 초원관, 아헌관, 종원관, 찬자, 알자, 찬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모두 찬자의 창월에 맞춰 향례 절차를 진행하는 집사를 말한다. 오늘 파라고를 이렇게 아래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니, 동의하자도 이거 공간 이러면 되니까. 네. 그리고 물어보지. 군정판의 작성이 완료되면 축관이 미리 작성해온 축문을 초원관에게 보여준다. 축문은 회원 선생과 기봉 선생 양위의 축문이 각각 있으며 그 형식은 기양서당 향사 홀기 속에 있는 축문식과 같다. 어디? 축인데 여우에 가서 사축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계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라고. 이걸 보시고 잘못된 게 있나 없나 확인을 올려줘서 그대로 좋아요. 그래, 그럼 됐다 하면 그 됐습니다. 그걸 인사하고 그걸 됐어. 그 다음 또 들고 사축을 저 위에 축판협인데 갖다 놔야 되는데 아루이 또 축을 사축을 했는 것을 한 후에 같이 두 분이 올라가서 축판 옆에 놓도록 그래. 저를 가까이 와서 그래 한 발 나와서 이렇게 보여드려라. 기본이 축입니다. 아루이. 쭉 나가요. 길이 나가. 한 바퀴. 한 바퀴 쭉 돌아. 자기 목줄 앉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요 그래. 기약하나 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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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읍 파좌를 하고 참제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상읍을 하고 다시 자리에 앉는다. 좌정. 이어 향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한다. 신례께서 모든 제차에 관계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차례 관계하고 말씀 드린 후에 행사를 시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도 마스크 벗어놨어요. 가끔 그걸 벗어요. 저 먼저 참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또 세월이 역병으로 인해서 모두 고생은 많으신데 우리 기양서당 추원사 춘향향례에 참여하신 흥총관으로부터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양서당의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기양서당은 글자 그대로 서당인데 이 서당의 위치가 수몰이 되기 전에는 우리 아기산 서로 동향으로 기봉 선생께서 부진 양성을 위해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돌아가신 이후 4,500년의 역사를 가졌으나 우리 참
재수롭게도 우리 고향이 소멸이 되고 해서 이 동안으로 우리 기양 처장을 옮겼습니다. 추원사는 우리 이 시조의 습자하신 완산백께서 아들 오형제와 따님 한 분을 두셨는데 그 음덕이 깊이 내려와서 우리 완산백으로 옹해졌는데 여기 우리 세닥사는 우리 전주의 우치 후손들만이 이 조상을 받드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서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유일하게 해철되지 아니한 기양서당으로서 현재 액자를 걸고 춘추로 향례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완산백 시조의 증손되시는 분이 회원공인데 회원공은 집현적 학사로서 우리나라의 한글 창제의 훈민정음 그 음공뿐만 아니라 계주문도 짓고 했는데 당시의 세조 찬탈로 인해가지고 서울에 뱃을 자리를 그만두고 전주에 내려오셔가지고 정자를 소화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뜻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한 가지 특징은 이 회원선생을 이조판서로까지 봉했으나 이어른이 사양을 하시고 지내왔는데 그 어른을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낙남조 서계공 이후에 그 윤자 선자 하신 둘째 분이 서울에서 낙남을 해가지고 영천이라는 곳은 영천이 아니고 영주를 구명으로 영천이라 했어요. 그래서 영천에 내려오셔서 참 우리 재성자 하신 어른이 준수하시고 이런데 한 번은 내 앞에 청계 김진 선생께서 외내라고 오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준수하신 재성자 아드님을 보고 사위로 삼았어요. 그 어른이 바로 내 아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수곡의 기지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봉 형제분을 낳고 또 우리 기봉 선조께서는 영남 이병의 선본장으로서 내 목숨을 무엇이 아깝겠느냐 이래서 신사 그 아석이라는 그런 말씀을 남겨놓은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혜원 선조 기봉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오늘 행렬을 치르게 된 점을 이렇게 아시지만은 한 번 더 그 어른의 뜻을 새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 말씀은 오늘 우리 행례를 하는 데는 계좌 아래요 해가지고 행사가 시작되면은 이제 이해해는 외산문 북이 달린 외산문 옆에 양편으로 도열을 해서 서서 제수를 참 받들고 나오면은 머리를 숙여서 전사청에 제수를 원래 올려서 물목을
정한 후에 진서를 다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뭐 거기에 따라서는 조금 생략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또 외산문이 내산문이 있는데 내산문이 굉장히 협조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시작되면은 찬자가 창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 찬창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데는 우리 안동에는 영천에 저 영주의 소수성원뿐만 아니고 도산서담, 도산서원, 그 다음 인천서원, 또 병산서원, 우리 기양서당, 또 내압의 사빈서 모두 다 중문입 동문출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창을 하는 대로 해서 하는 행사를 행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로 관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준예가 있습니다. 사준예를 하기 전에는 서계를 통해가지고 또 한 번 더 유덕을 기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행사를 마치도록 하는데 그 여우 안, 뭐 안에 들어가시면은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지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례 안내를 마치고 난 후 유사가 외산문으로 가서 북을 세 번 치며 행사 아뢰오를 세 번 외친다. 그러면 참제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난다. 찬자가 영락당 가운데 서서 분정판을 바라보며 집사들의 이름을 호명하면 나이가 적은 유사 한 명이 복창을 한다. 정청은 청약하겠습니다. 찬자 유기인. 찬자 유기인. 알자 유장희. 알자 유장희. 찬인 유효진. 찬인 유효진. 회원이 축 유성열. 회원이 축 유성열. 진설 유근식. 진설 유근식. 진설 유준희. 진설 유준희. 봉향 유건혁. 봉향 유건혁. 자, 상어 알자는 총관을 인도하십시오. 예, 그분하고 뒤따라 나가십시오. 또 신신과한테 재물을 실은 교자가 전사청에 도착하면 잠시 내려놓고 붉은 보자기를 열어 재물을 확인한다. 초원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자가 제수 물목을 선창하면 유사가 복창을 한다. 양미 육성. 양미 육성. 청주 약선. 청주 약 육선. 예. 녹포 4조. 녹포 4조. 건대구 이미. 건대구 이미. 개 이수. 개 이수. 전사청에서 제수 확인이 끝나면 교자를 사당으로 옮겨와 진설한다.
찬자의 홀기에 따라 내산문 밖에서 기다리던 알자와 찬인이 들어와 사당 앞마당에 서면 찬자도 그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절을 두 번 한다. 그 저기 뭐 전날이 그때 갈 때마다 그래. 요 한번 여기서부터 12번 이렇게. 찬자 최계 상에 창 알자급 찬행 각인 헌관 최문 외위 찬행은 초급 대집사급 학생 입치 배위 그래. 여 안에 들어가. 세대 국구 국구 예 응 예 응 당신 찬해낸 축구제 집사의 관세위 찬인의 안내로 축관과 집사자들이 관세위 앞으로 가서 차례대로 대야에 손을 씻고 수건으로 손을 닦은 후 각자 맡은 자리로 가서 위치한다. 이어서 축관이 위패의 독을 열고 집사자는 보와 괴의 덮개를 열어둔다. 알자진 천지자청 행사 행사 행천예 알자인 천예 관세위 관세위 관수 세수 알자인 천예 준서 준서 서양의 집사자 이작수 천
실자께 실사자 실자 실자 천이자수 집사자 알짜인 전에 해안 선생 신이 전 괴 감사합니다. 초원관이 봉양의 도움으로 향을 세 개 잡아 불을 붙인 뒤 향로에 넣으면 집사자가 술잔을 초원관에게 건네주었다가 다시 받아 세상 위에 올린다. 세차이민 사물갑진사 초사일정해 후손성희 감소고우 선조지편전제하 해연선생 보기 학체동령 이병고초 소화고풍 이바인극 근이 청자께서 지천시사 상향 상향 선년도 큰 일어나야죠 금치대위 흠 당신 우익내 준서 서양이 서양이 집사자 이작수 천 천 수작께 수작께 집사자 실장 천이자수 집사자 실자 그다음에 주소 올라가고 그래 집사자 받아 집사자 이내 김원 선생 신이 전괴 삼상향 삼상향 하고 감사야 전장 전장 후보 흥 서태 배 축지판진 천지좌 자 그래 자. 북향괴 예. 덕초 유세차이민 사물갑신사 초사일정해 후손성희 감소고
여우 선조 정 이조 참판 기봉 성생 오기 해야구기 항로우발 독심유후 영세가망 근혜 청자개성 지천시사 상향 천면복은 출치배미 있어요. 이게 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원관이 신의를 향해 분향, 헌작, 독축, 재배를 순차적으로 마친다. 절두번. 당신 인간 복이 행하네 찬해네 나은네 관세비 초원관과는 다르게 아원관과 종원관은 분향과 독축을 생략하고 양위에 헌작과 재배를 각각 올린다. 민경의 관수 세수 찬해 내 나은 내 준소 서양의 집사자 이장수은 수작괴 예. 집사자 실자 다들 끄지 마고 많이 드려야 되지 실자 이다수 집사자 아내네 나은네 태훈 선생 신이 전 그래 전자 서양의 집사자 이자수아은 은수작괴 예. 집사자 실자 은 이자수 집사자 이제 기봉선생 신의전괴
남자의 그 말씀 어디 되나? 대원장. 안면복해. 출치 배위. 배위. 네. 인강복이 행정원에 종원관도 아원관과 마찬가지로 양위의 헌작과 재배를 한다. 관수 세수 찬해낸 정원에 준서 서양이 집사자 이작수 정은 정은 수작괴 집사자 실자 자 정은 이자수 집사자 자매님 정은의 회원 선생 신인들 네. 전자 전자 연복은 연복흥 출치 배위 정치 우인의 준서 서양의 집사장 이자수 정은 정은 수작괴 집사장 실작 실자 정은 이자수 집사자 집사자 이제 기봉 선생 신이 전개 귀 전자 대원자 정은 면복흥 면이란 건 땅에 대고 엎드렸다가 일어서는 게 면복흥이라 아니 절하지 말고 일어서고 출치 배위 정신 인간복이 행음봉예 종원례를 마치면 음봉례를 행한다. 찬자의 홀기에 따라 초원관은 알자의 안내를 받아 사당 서문 앞에 음복하는 위치로 나아간다. 절차에 따라 초원관이 음복을 행하고 아헌관, 종원관과 함께 절을 두 번 한다. 천재배 재배 예.
부장 제주 최주 전자 척지적급 도진감 양의전 조유각치 1조 안 되고 가위 여기 있다 우이도치 서직반 합치 1도 총이반수 촌 촌수이수 촌 이조수 촌 촌수이수 촌 우이자수 촌 초수자금 절자 초반잠 우정 천면복흥 인강복이 건강계 재배 네. 흥 네. 흥 형식 제 집사금 학생계 재배 국구 네. 그 당신 철변도 척 철변도 재물을 바로 치울 수 없으니 축관이 찬자의 홀기에 따라 제수 그릇을 뒤로 살짝 물리고 위패의 덕을 닫는다. 손으로 들고 이렇게. 자, 그다음 절자로 돌아서 절자로 못 들어. 나들 했잖아. 한자인 초대 망대리 국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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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축관이 회원위 축문과 기봉위 축문을 접은 뒤 망의 장소로 가서 축문을 묻는다. 알짜젠 천지자고 예필 사실 예. 모든 참제자들이 절을 두 번 한다. 그리고 알자는 초원관을, 찬이는 아원관과 종원관을 인도하여 내산문 밖으로 나간다. 홀기를 읽었던 찬자가 알자와 찬인의 옆에 서서 함께 절을 두 번 하고 내산문 밖으로 나가면 향사 의례는 끝이 난다. 향사를 마친 참 제자들이 영락당 대청마루에 모인다. 이어 참 제자들에게 음복상이 주어진다. 음복상에는 대추, 잣,
육포, 그리고 술잔이 놓인다. 음복공사는 원래 전부 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상이 끝에 모두 좌절해서 앉은 상태인데 조사 공사원을 세 사람을 뽑는데 제일 앞에 하는 분이 최연서자입니다. 오늘 향사는 결례 없이 치렀는지요? 또 저장을 또. 오늘 향사는 결례 없이 치렀는지요? 오늘 향사는 결례 없이 치렀는지요? 오늘 향사를 잘 치렀습니다. 오늘 향사를 잘 치렀습니다. 오늘 향사는 잘 치렀습니다. 음복공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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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계는 우리 방선조께서 그 주례에 따르는 강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독은 하모니로 되어 있어서 한글로 구객을 했는데 그 구객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계는 모든 것을 집례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내한테 양해를 구하러 왔으니까 그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죠. 서서 읍을 한 상태에서 서계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드리고 원문을 안 읽고 구교되는 걸 읽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양석의 문 우리 선조 기봉승신께서 처무실에 들을 잡아 문노를 세우서 그 유풍여운이 백수연을 지나도록 약조를 취해서 매년 향사를 마치고 서계를 읽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줌으로서 꾸준히 자리를 같이 한 자가 듣고 스스로의 사람 가르침을 본받게 하고자 함이라. 여시향아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한라상휼 이사입니다. 이 뜻은 안 밝혀도 아시겠죠. 이상으로서 서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사준자가 이리 나오십시오. 그 술을 아주 헌관님에게 상무 총괄 드셔야 됩니다. 예, 마시죠. 총괄도 반반각 있기 때문에. 아니, 안쪽 뺏기라도 젓가락까지 찍으면 되지. 그 다음 저. 좀 구워 알겠습니다. 난 비웠는데 다 구워. 제를 치르는데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 잘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성스럽게 끝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향사에 종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참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 앞으로도 또 이런 참석이 할 자리가 있으면은 종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좀 빛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을 드리면서 외도동 각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가지고 다음 해라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중에 이런 향사를 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참 화목하고 우리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족친들에 대한 화목과 화목이 더욱더 돈독해지도록 참 많은 지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